8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660명입니다. 관악구 은천재활요양병원 관련해서 지난 8월 7일 개인 간병인이 확진된 후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해서 전일 대비 2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교인 1명 그리고 남대문시장의 상인 1명입니다. 현재까지 총 33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남대문시장의 상가 상인 중에 추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에서는 남대문시장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노출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남대문시장의 케네디 상가를 방문했다가 증상이 있으신 분, 또한 지난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남대문시장의 중앙상가를 방문했다가 또는 상인과 접촉하셨다가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서구 영진 607호와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선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부경보건고등학교 성인반 관련해서 지난 8월 9일 지표 환자가 확진된 후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 9명을 발견하였고 현재 감염 경로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주둔했던 군부대 집단 발생 사례와 관련해서 접촉자 등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역학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경기도 포천 군부대 관련 확진자가 2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군인이 19명, 민간인이 3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전역 후에 미래 설계 교육을 진행한 외부 강사를 통해서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교육 시간을 통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후 부대 내 종교활동 그리고 생활관을 통해서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감염원의 증상 발생 하루 전인 7월 16일 강의에 참석한 25명 중 13명, 즉 52%, 반 이상이 감염되었습니다. 이번 역학조사 결과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전파가 반 이상 나타난, 즉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됨으로써 더더욱 실내에서 장시간 비말 전파가 가능한 곳에서는 비록 증상이 없더라도 상시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0일 임상시험용 혈장 치료제의 제조 공정이 완료되었고 지난 7월 29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미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하여 향후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도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임상역학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1차, 2차에 걸쳐서 17개 기관에 대해서 공개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3차 심의를 통해서 9개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임상역학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연구 주제는 중증 코로나19의 호흡기와 관련된 위험인자와 예후 규명, 그리고 임상 양상에 대한 결정 요인 분석 등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증상, 잠복기, 경증 전파에 더해서 어제도 발표드렸습니다만 바이러스 변이까지 발견되는 등 우리 일상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크게 일으킬지 예측 불가 상황입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중증 비율이 조금 낮고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지금도 거리 두기나 마스크 등으로 생활 방역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진 것이 다행인 상황입니다. 마침 대중매체 등에서 방영되는 뉴스나 각종 영상에서
발열 체크, 그리고 마스크 착용 장면을 자주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길거리 공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관중이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게 넓게 좌석을 배치하고 휴가철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자연 속에서 캠핑카 생활도 재미있게 비춰지는 것을 봅니다.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다지도 쉽게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활 방역 사례를 심어주시고 확산해주시는 방송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타인과 만날 때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실내외의 시설에 입장할 때에는 관리자가 요구하는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